얘기 좀 해요. 바로 회의가 있어서요. 제 친구들이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지욱 씨랑 약속 잡아달래요. 그날 일 다 설명하겠다고요. 미안해요. 회의 끝나고 바로 약속이 있어서요. 지욱 씨. 친구들하고는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는 모양이군요. 다행이네요. 30분이면 돼요.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. 지욱 씨. 예라 씨한테 얘기 들은 걸로 됐어요. 충분하니까 굳이 번거롭게 그러지 말자고요. 아니 그렇다고 이 시간에 집을 와버려? 은하 그룹 아니면 시집 갈 데 없어? 강지욱 지가 언제 날 무시해?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와버리면 어떡해.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더 이상은 안 매달려. 회사에 뭐라 그랬는데? 아파서 조퇴한다고 말은 하고 나온 거야? 미쳤어? 다신 안 나갈 건데 뭐하러? 그 아가씨는 강상무 앞에서 증언을 해준 거야? 그랬는데도 안 통해? 아니 이게 대체 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